최근 저 PBR 관련주로 다시 한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순이익이 2조 원대를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메리츠 화재와 메리츠 증권이 완전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 1년 3개월 만에 이렇게 순이익 자체가 2조 원대를 넘어선 건데요. 1년 3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당기 순이익은 2조 33억 원대를 기록을 했고요.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나 지주사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포인트는 바로 단기 순이익인데 이렇게 단기 순이익 자체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2조 9,440억 원대를 기록해서요. 전년 대비해서 33% 이상 증가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현대차와 기아도 최근 들어서 저 PBR 관련주로 묶이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뉴스도 꽤나 많습니다. 최근에 로이터통신 측에서 이 현대차에 대해서 인도 법인이 올해 말 현지에서 상장될 것이다라는 로이터통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대차 측에서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현재까지 확정된 사안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다만 확정되는 시점이나 이 관련해서 1개월 이내 재공시하겠다라는 의견을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의 기대감을 더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의 인도 법인 현지 상장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온 이유는 기업 가치 재고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관련된 뉴스가 어떻게 또 시장에 반영이 되는지 관련된 수혜주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방산주들은 연이어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수주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경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고요. 전체 매출은요, 9조 3,660억 원대를 기록해서 전년 대비해서 무려 432%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43.2%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7,016억 원대를 기록해서 전년 대비해서 86% 이상 증가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단위 모두 다 크게 증가했는데요. 특히나 K9과 천무 등이 수출 물량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 단위 함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나 에어로는 실적 발표를 통해서 K방산의 우수성이 입증된 결과다라고 낙관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시죠. 네, 부정회계에 휩싸였던 두산 에너빌리티 과징금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매출을 부풀리거나 공사 손실 충당 부채를 과소 계상하면서 전반적으로 매출은 늘어나고 영업이익단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계산이 됐었는데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회계 부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선위 측에서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추징당할 것 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 과징금 규모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긍정적인 소식은요. 주식 거래 정지는 피하게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